안녕하세요. 여러분, 민 아로마 힐링의 강민서입니다. 엊그제는 2020년 도테라 코리아에서 1월 신규 회원 가입분들을 위한 프로모션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2020년 1월 기존 회원분들에게 드리는 프로모션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미 기존 회원분들은 문자나 메일이나 카톡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그러니까 기존 회원이면서 LRP를 설정하지 않으신 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LRP라 해서 도테라 코리아 본사에 내가 어느 정도로 쓰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개념으로 LRP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그 LRP를 설정하신 분들은 1일부터 10 5일까지 125pb 이상 구매를 하시면 매달 그 달에 프로모션 걸려있는 제품을 하나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15일까지 125pb 이상 구매를 하시게 되면 받으시는 제품이 뭐냐면 바로 이 도테라 유칼립투스 오일입니다. 도테라 유칼립투스 오일인데 유칼립투스 하면 여러분께서 딱 연상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코알라를 연상하시죠. 그러면서 코알라가 어떤 잎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연상을 하시잖아요. 예, 유칼립투스는 잎에서 추출한 오일이고요. 유칼립투스라는 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오일인데 식물의 잎이라는 구조에서 추출한 오일들은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은 바로 호흡기, 이쪽 가슴과 호흡기 쪽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도 냄새를 맡았을 때 편안한 호흡감을 주고 그 다음에 기침이라든지 천식에 걸린 분들이 발향을 한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오일입니다. 그리고 왜그 도테라에서 비염에 특화되어 있는 오일이 있죠. 이지 에어라 해서 비염에 특화되어 있는 블렌드 오일이 있는데 그 이지에어 블렌드 오일과 이 유칼립투스 오일을 같이 패밀리 디퓨저, 그러니까 우리 그 도테라에서 나온 패밀리 디퓨저에 디퓨징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비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입니다. 그래서 15일까지 125pb 이상 구매를 하셔서 이 유칼립투스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계절이 겨울이라서 계속 난방기를 돌리잖아요. 돌리면서 창문은 꼭꼭 닫아두고 있기 때문에 이 호흡기 쪽으로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칼립투스 오일을 받으셔서 디퓨징을 하게 되면 이 실내 공기가 정화가 되고 호흡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달에 12월, 2019년 12월에 굉장히 열풍적인 프로모션이 있었죠. 바로 200pb 이상 구매를 하시게 되면 프랑켄센스 오일을 받았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갖고 싶어하고 너무나 애지중지하는 그런 오일이죠. 오일의 황제라고 하는 이 프랑켄센스를 받았었는데 이번 달에도 1일부터 15일까지 연장이 되었어요. 15일까지 200pb 이상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프랑켄센스 오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냐? 15일까지 200pb를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유칼립투스랑 이 프랑켄센스랑 같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 프랑켄센스가 99,000원, 유칼립투스가 25,000원 하게 되면은 124,000원. 그러니까 200pb 정도 하면은 한 25만 원돈 되는데 그러면 124,000원이면 반 정도를 돌려받으시는 역할이 되는 거죠. 괜찮은 프로모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달에 나 프랑켄센스 못 받았어. 아, 싫어. 나 받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15일까지 200pb를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달에 프랑켄센스 못 받아서 아쉬웠던 마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 달 이달에 그 10% 할인하는 제품이 있죠. 매달 한 달 동안 할인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바로 뭐냐면 도테라에서 나온 뷰티풀 바디 미스트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옛날 거를 찾아보시고 하시기 좀 뭐하시고 보시기가 귀찮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디미스트입니다. 굉장히 이 제품은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굉장히 촉촉한 수분감을 줘요. 그리고 도테라에서 나온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향이 아름다운 향이에요. 이 뷰티풀 바디 미스트 같은 경우는 코코넛 오일, 해바라기씨 오일, 그 다음에 패션프루시라는 게 들어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시계꽃 추출물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향이 굉장히 은은하고 아주 향기롭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느낌의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왜 강남 사모님 향이라고 할까? 좀 약간 왜 그러니까 고급지고 은은하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향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강남의 사모님을 또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나 그런 향 정말 싫어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향이 고급져요. 고급지고 은은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뿌릴 때마다 이게 뿌리는 미스트니까 이렇게 뿌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뿌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뿌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향이 아주 은은해요. 은은해서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해야 되나? 은은해서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뭐 그런 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조명이 너무 환해서 그러나 아주 보면 촉촉해요. 촉촉해서 지금 이 계절에 정말 저는 이 제품을 한여름에도 사용했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왜 난방기나 냉방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계절에는 얼굴 피부뿐만 아니라 바디 피부도 노화가 오거든요. 어쨌든 노화는 수분감이 없을 때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그 한여름에 한겨울에 피부 관리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얼굴 여부분만 젊어 보이면 뭐하냐고요. 여기는 쪼글쪼글해서 할머니 손, 뭐 팔도 할머니 팔 뭐 이래 되면 여기만 탱탱하고 그러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품이 이번 달에 10% DC가 됩니다. 이 제품이 원래 가격이 3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 말일까지 34,200원이에요. 그런데 또 얘가 24PB라는 점수를 갖고 있거든요. 15일까지 200PB를 하게 되면 이 유칼립투스와 프랑켄센스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팁을 드리면 LRP 설정을 하세요. LRP 설정 안 하고 200PB 구매를 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LRP 설정하시고 200PB를 하시는데 200PB를 하시는 거에 얘를 10% DC된 금액에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24PB거든요. 24PB면 나머지 180PB 그러니까 176PB만 어떻게 구매를 하시게 되면 얘는 10% 할인돼서 받으시고 구매를 하시고 얘는 그냥 선물로 받는 거고 얘는 덤으로 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존 회원분이신 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15일까지입니다. 15일까지 내가 LRP를 설정해놨든가 안했든가 했나 안했나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LRP를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너무 많이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살 거 없는데 이 프랑켄센스를 받자고 필요 이상의 물건은 구매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 내가 물건을 구매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한 200pb 정도 가능할 것 같아 하시면 LRP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 모자라 한 180pb 한 170pb 정도는 되는데 약간 모자라 그러면 예 도테라 뷰티풀 바디 미스트를 구매를 하시면 24pb가 충당이 되죠. 그러면 200pb가 돼. 그러면 얘를 받는 거야. 얘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또 무리해서 한 100pb 정도만 구매를 할 건데 이 아이를 받자고 100pb를 더 충당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시고 내가 구매를 할 거를 정리를 해봤더니 그 정도 된다. 200pb 정도가 된다 하면 LRP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LRP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0pb를 구매를 하셔서 유칼립투스와 프랑켄센스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약간 모자라 한 20pb가 모자라 그런데 뭘 구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 이 아이도 구매를 하시게 되면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개이득이라는 거죠.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개이득? 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제가 어떤 저희 그 고객분이 저한테 제 영상을 보시더니 초반 영상을 보시더니 너무 원장님 화장을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내추럴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서 내추럴하게 가다 보니 지금 오늘은 굉장히 내추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화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상태로 내추럴하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굉장히 내추럴하네요. 아주 원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인데 제가 이 프로모션을 소개하다 보니 아로마 오일 정보를 못 알려드렸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요즘 독감 굉장히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독감 많이 걸리시는데 온가드 오일과 그 다음에 이런 유칼립투스라든지 아니면 호흡기에 좋은 뭐 페퍼민트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지에어라든지 그런 오일들과 같이 디퓨징을 해서 항상 이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떠다니는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온가드 오일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약간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할 때 온가드 오일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온가드 오일을 활용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샵에 오시는 고객분들이 거의 독감에 걸려있는 분들이 제법 되세요. 한 5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저는 아직까지 멀쩡하거든요. 이렇게 뭐 온가드 오일을 계속 늘 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멀쩡하고 감기 기운도 없고 컨디션도 괜찮아요. 지난주에 눈이 조금 약간 안 좋았을 뿐이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아로마 오일을요 굉장히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건강은 지켜집니다. 정말 제가 정말 장담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이 아로마 오일을 늘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은 차이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로마 오일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